많이 기다렸어요.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은 예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예스! 그래서 오늘 짜잔! 이렇게 파티도 하고 또 저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또 이제 한 케이크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케이크를 아주 그냥 야무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봐볼까? 예나 언니 생일 축하해요. 우리야 생일 축하해. 늦었으니까 30분 더 하고 가. 오케이 알겠어요. 짜잔. 해피 예나데이. 카메라 가까이 간 거 칭찬해서. 오 언니 칭찬하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와우. 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계시는데 아우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버려. 제가 지금 사실 셀프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지 않았나요? 잘하지 않았냐? 그냥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무 웃겨.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저희 생일인 만큼 내 케이크는 내가 직접 만든다. 제가 한번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굉장히 귀엽고 아주 깜찍할 거예요. 다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사실 케이크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저는 또 이제 바로 센스가 있으니까 뭔지 아시죠? 바로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무슨 케이크를 만들 거냐? 아주 그냥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여기 빵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차피 입에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치삐치 튀어나오면 괜찮아요. 그렇죠? 자, 제가 무슨 케이크를 만들 거냐면요. 여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쌀아 아 이걸 싹 하고 이렇게 하라고 칼이 있어요? 아 이걸로 이렇게 싹 하는 거구나. 오케이 여기 설명서가 바로 있거든요. 일단은 오케이 설명서대로 생크림 짤 주머니를 이용해서 사진과 같이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쉽지? 오 소질 있는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후 부르기 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케이크를 직접 빨리 만들어 볼게요. 오! 좋아,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싹 펴주는 거구나. 아, 이런 것도 쉽지. 바로 옆에도 이렇게 쓱 해주고. 느낌이 좀 나죠? 어때요? 괜찮죠? 머리 안 감아도 예쁘고 머리 감고 왔거든요. 머리 아침 깨끗하게 감고 왔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머리 감았는데. 오 정말 웃겨. 웃겨 정말. 이거를 해야 되나? 쉽지 않네. 옆에 이거를 꼭 해야 되겠죠? 그쵸?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진짜 이 제과제빵 만드시는 그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옆에 이렇게 깔끔하게 어떻게 하지? 응? 이 정도는 진짜 괜찮아. 제가 또 이제 요리조리를 경력이 있는 그 요리 프로 경력이 있는 MC 없어. 제가 한번 영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은 무시 못하지. 그쵸? 경력은 무시 못해요. 그럼요, 그럼요. 네가 먹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거는 맞긴 한데. 아유, 그래도 좀 말을 서운하게 하시네. 오케이, 알겠어요. 나 내가 먹어보니까 나 진짜 예쁘게 한다. 알았죠? 진짜 이거 말을 서운하게 하시는데. 오케이. 옆이 어렵지. 옆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옆이 맞아요.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깔끔하게. 오케이. 아, 여기가 안 발렸구나. 이렇게 한번 싹 돌려보고. 여기가 안 발렸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채워, 빈 곳을 채워놓는 거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좋아. 좋았어. 이 정도면 오케이. 옆에 깔끔하게 됐고, 이제 얼굴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볼게요. 난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눈썹 너무 좋다. 재밌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일정을 해야 되거든요. 패턴이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원, 투, 원, 투, 원, 투. 나 너무 잘하는데? 나 제과제빵 캐스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원, 투. 원, 투. 아, 저 잘하죠? 케이크 못생겼어? 안 못생겼거든요? 안 못생겼다고요? 이쁘거든요? 하나도 안 못생겼어. 빈 곳을 채워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잔디예요? 어디 봐도 잔디예요! 잔디 아니거든요? 진짜 웃겨. 진짜 웃겨.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9월의 모든 행복이 예나와 함께. 정말 행복한 9월이에요. 9월이 너무 좋아요. 짜잔, 짜잔, 짜잔. 빈 곳을. 그렇지. 마지막 한 곳을 채워주고. 그렇지. 됐다! 오케이.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옆에도 이렇게 모서리 해줘야 되구나. 맞아요. 왜냐면 루피가. 뭐 만들지 벌써 들켰어. 못 들어가 올려주세요, 다시. 아, 제가 뭘 만들 거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비밀인데. 아무튼, 제가 이 친구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귀여워하는, 최근에 너무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것도 깔끔하게 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해줄 거냐면요,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 크림빵으로 크림짜기 성공! 성공! 그 다음에 귀를 만들어줄 건데, 아! 눈이네 이거. 귀는 여기서 이렇게. 아 여러분, 굉장히 특급 소식 있습니다. 특급 소식 있잖아요. 옛날에 포토북이 있잖아요. 포토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곧 나올 건데, 진짜 다양하고 예쁜 컨셉으로 많이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굿즈도 몇 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지껏 보지 못했던 굿즈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신박하고 귀엽고 굉장히 평소에 실용성 있을 만한 그런 굿즈를 이렇게 이번에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귀를 먼저 달고. 그렇지. 그렇지. 대칭이 제일 좋네요. 그 다음에 귀여운 이렇게 눈을 달 거예요. 눈은 좀 뭐랄까 특별하게 특별하게 만들 거라서 좋아. 좋아 좋아. 아주 군침이 싹 돌만한 그런 케이크를 만들 거니까. 아 정말 너무 기대가 되네. 대단해. 좋아. 불이 나온다고요? 불이 아니거든요? 불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 다음. 좀 뭐랄까 색다르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거 써도 되는 거죠? 이거 원래 진짜 맛있는데 이거만 따로 먹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초코페. 역시 좋아 좋아. 진짜였다고요? 그 동물탕점? 아, 정말 알아요 사실. 알고 있어요. 귀여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코가 필요한데. 아, 와 역시 먼저 준비해 주셔. 언제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한다고. 오, 얼추 그 친구의 모양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벌써 맛있겠다고요? 어, 볼 줄 아시네. 지금 냄새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니라서 잠시만요. 어,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느낌이. 다들 좀 궁금하시죠? 사실 완성본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케이크에 이렇게 후 볼 시간이 안 남았는데. 짜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고. 여러분들이랑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말린 다음에 우리 옷도 좀 입혀줄까? 아니 액세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쁜 걸 좀 해줘야 됐어. 왜냐면 귀여운 친구니까. 목걸이 진짜 귀여워. 예? 진짜 귀여운데? 거의 다 만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다 말랐으면 하얀색 이빨에 그려줘야 돼요. 그렇지. 안돼! 아 번지고 있어! 아 안돼. 하지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괜찮아. 원래 이빨이 조금 치아가 안 좋은 친구여가지고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눈썹이 하나만 있는 거냐고요? 이게 눈썹이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케이. 어, 너무 귀여워서 큐티. 아, 솔직히 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해서 깜놀. 그렇다니까. 그렇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진짜 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조금 뭐랄까 귀여운 친구. 아 볼터치 생명이네. 볼터치 이걸 해줍니다. 귀여운 사탕 볼터치. 얘나 제가 제빵에 소질 있나 봐. 어,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네. 제가 이런 소질이 있었는지. 언니 고양인가요? 돼지인가요? 친구가 수달인가? 수달일 거예요. 아마 수달. 수달입니다. 네. 루피한테 악감정인 거 아니죠? 결정인데? 악감정이 이렇게 귀여운데 왜 악감정이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잘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굉장히 잘 됐고요. 네, 이 정도로 완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좀 만들어줄까? 그래, 머리카락 좀 만들어줄까요?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머리카락 조금 만들어줄게요. 특별한 친구니까 좋은 계량. 됐다. 너무 귀여워. 귀엽죠? 됐다. 예. 아, 비버라고 합니다. 비버입니다. 비버고. 네. 네, 완성된 케이크를 보여드릴게요. 옛날 버스데이 케이크, 특별한 루피 케이크입니다.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오! 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고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머리카락? 왜? 귀엽지 않아요? 안 귀여워요? 왜? 케이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기분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그렇게 남의 기분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걸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인데 그렇게 섣부른 판단은 너너. 그 다음에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동심 파괴라고요? 왜? 왜? 귀여운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지? 가발 씌워달라고요? 머리카락 조금만 더 그러면 너무 항의가 많으시다.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만족.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님이시네. 진짜 잘하지 않았나? 오케이, 머리카락 더. 원하는 주문을 조금 더 받을게요. 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얘기를 해주십시오. 머리카락 주문하신 머리카락 더 해드렸고요. 자, 네네네. 주문하신 머리카락은 방금 해드렸고 또 어떤 거 원하세요? 존중합니다. 네. 괜찮다고요? 더 망친다고요? 빼라고요? 아, 또 빼라고 그러고, 또 누르라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루피가 아파해요. 루피가 싫어해요. 잘 만든 걸로 합시다는 뭐예요? 합시라는 뭐예요? 머리카락 없애달라고요? 지금 조금 사연이 있는 친구인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흉터예요. 아무래도 저도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케이크다 보니까 여기 저의 흉터를 따서 여기에 만들었고, 그리고 목걸이 하트 목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귀엽게 하트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왜냐면 생일이니까. 이 친구도 저랑 똑같이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볼터치, 굉장히 귀여운 볼터치인데 저도 오늘 볼터치를 조금 살짝 해가지고 같이 볼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긴 한데 그래도 오늘 생일이니까 나를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고. 머리카락 다 빼달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뭘 어떻게 해요? 아니 뭘 어떻게 해? 축하하는 날이고 이렇게 잘 맛있게 먹으면 됐지. 어떡하냐. 아니 속상해. 꿈빛 파티시에 해달라고요? 아 꿈빛 파티시에? 오케이. 울고 싶어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생각만 해도 취했잖아요. 야! 우리 이거 채원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아우 채원이, 채원이 보고 싶네. 뭐지? 범죄 도시에서 봤던 것 같다고요? 네? 그래요? 예나와 케이크 어느 쪽이 더 귀엽나요? 어느 쪽이 더 귀여워요? 누가 더 귀엽나요? 저라고요? 알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겼대. 렌즈 꼈죠? 마이 걸프렌즈. 걸프렌즈. 네. 자, 네, 다음 질문이 뭐 있을까? 커팅식 하자고요? 방금 만들었는데 커팅식 하자고요?
바라는 점이요? 바라는 점...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까비, 떨어져야 재밌는 건데. 무슨 소리시죠? 이거 열심히 지금 만들었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떨어져야 재밌다니요. 저 오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만 먹어보자고요? 알았어요. 그럼 조금만 먹어볼게요. 오빠 특별하니까. 생일인데 미역국 먹었어요? 아, 미역국 못 먹었어요. 미역국. 집 가서 엄마한테 미역국 해달라고 해야지. 옆구리를 뚫자고요? 어우, 왜 그렇게 잔인한 소리를 하세요? 옆구리를 뚫자니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예나 32살 될 뻔? 엥? 아, 이거 반대로 됐으면? 어, 큰일 날 뻔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타시노 탄조비. 쿄와 와타시노 탄조비 데스. 혼토니, 혼토니 스페셜한 스페셜로노 탄조비 데스. 나제카 또 유토와 미나상 또 이슈니 탄조비오 시마스카라? 소 카라 혼토니 스페셜로 간지노 탄조비 데스. 아리가토 고제마스. 미나상노 오카게다 오카게 데스. 예스. 이쁘다. 어딜 보고 컨닝하는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저 진짜 방금 제가 한 건데 컨닝이라뇨.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아, 엄청, 엄청 축하해 주시네. 아, 정말 너무 행복하다. 자, 그러면 이제 촛불을 한번 슬슬 붙이고, 손을 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해야 되나? 여기를 붙여야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매년 이렇게 생일이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소원을 배워볼게요. 어, 이거 느끼잖아요. 소원을 아, 생각을 못하네. 잠시만. 아, 일단은 지금 브이앱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 우리 가족들, 멤버들, 그리고 또 우리 오빠, 우리 엄마, 아빠도, 단장 기비도, 우리 언니들도, 우리 회사 사람들도, 우리 식구들도 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동물탐정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 감사?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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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선배님께서 오늘 조금밖에 안 먹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태극 먹방을 하기 위해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조금밖에 안 먹은 분한테 보내요. 드시지 못하세요. 왜 먹지 못하니? 왜 먹지 못해? 내가 뭐라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너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얼굴은 최대한 손 안 대고 싶다. 그럼 루피 진짜 브이라인 되고 있어. 맛있는 거 뒤집어 계시나? 300시간 라이브 하자고요? 이건 약속을 못 하겠네요. 죄송해요. 루피는 빠지고 예나는 살찌고 제가 루피 살 빠지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루피 담당 트레이너 선생님이거든요. 고객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거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브이라인 되고 있네, 세상에.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제가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공주의 생일이냐니까요. 공주의 생일, 내 공주의 생일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라고요? 오케이.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0 칼로리래. 자꾸 누가 루피로 자꾸 몰입하셔가지고 루피의 이런 심정을 얘기해 주시네. 아 슬프게 왜 그래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거 다 알거든요. 누굴 속이려고? 아! 저도 알거든요. 벌칙 한번 해드릴게요. 어, 너 왜 안 되지? 반대는 왜 안 되냐고요? 아, 윙크. 제가 사실 오른쪽은 잘하거든요? 근데 왼쪽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는 잘 되거든요? 근데 왼쪽은 조금 못생겨져요. 해봐요. 아, 왼쪽으로는 그래서 윙크를 안 했는데, 무대에서도 맨날 오른쪽으로만 했는데. 아, 들켰네. 아, 정말. 알았어요. 아, 왼쪽으로는 못생겨져서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니까 봐요. 빨리 봐야 돼요. 뭐야? 그냥 조금 이랬냐? 이렇게 된다고. 문제 알죠? 이래가지고 왼쪽으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왼쪽으로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그냥 오른쪽 좋아하니까. 거의 다 먹었어요. 우리 루피가 홀쭉해졌거든요. 네, 이제 네. 4일 굶은 루피, 4일 전 4일 후 모습의 루피를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손님 수고하셨습니다. 루피 고객님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진심으로 다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예쁜 V라인이 됐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고객님 앞으로 예쁜 모습만 보이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목걸이도 목걸이가 벌써 3알이 빠졌는데도 뭐야 이렇게 홀쭉해지니까 그때는 다 걸지도 못했던 목걸이를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쵸? 우리 고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다. 아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노우 필터 걸린 루피라고 하시는데. 필터 아니에요. 노 필터. 노 필터 루피. 노 필터 루피입니다. 루핀 빠지고 예나는 찌고. 루핀 빠지고 예나는 찌고. 귀를 먹어달라고요? 귀는 근데 종이에요. 종이. 종이 먹으면 안 돼요. 사진
하고. 군침이 싹 달아났다고 하시는데 어, 먹어보면 다를걸요. 굉장히 맛있는데. 아, 너무 재밌다. 네. 오늘 슬슬 뭔가 제가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또 울 것 같아. 비포 애프터로 같이 올려달라고요? 알았어요. 오케이. 저 또 하면 하죠. 하면 해요. 애나언니 뱀 머리에 올리는 거 안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뱀이 굉장히 친근하고 좋은 동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올리기 전에 조금 막 엄청 무서웠었는데 이 마을성 올리고 나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면서 뭐랄까? 여튼 색다른 경험이었고 나쁜 친구들은 하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쁘게 케이크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오늘 저랑 생일을 같이 보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나랑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뭔가 이 매년 생일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랑 이렇게 케이크도 예쁜 것도 만들어보고 같이 먹기도 하고 초대도 불고 해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어떤 걸 만들어볼까? 또 이런 욕심도 생기네요. 오늘 너무 완성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무슨 얘기를 조금 댓글 얘기 조금 하다가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캡처 타임! 오케이. 다 울어. 또 이게 간다고 하면 맨날 울어버리네. 아우 그냥 같이 살아? 아주 그냥 말이야. 어? 이렇게 울어버리면 어떡해. 울지마. 네 그러면 캡처타임 조금 몇 개 하다가 마무리를 할게요. 캡처타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캡처타임. 오케이. 1번 생일이니까 옛날 생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해피! 야! 행복해요 여러분! 두 번째 루피. 루피랑 같이 오! 먹거리가 떨어졌네. 해줄까요? 어떤 포즈? 어떤 포즈 해줄까? 어떤 포즈 해줄까? 하트! 오케이! 하트! 하트! 오른쪽 하트! 왼쪽 하트! 특별 생일인가 왼쪽 하트 해드린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옛날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앞으로 이렇게 축하 많이 받은 만큼 이렇게 진짜 축하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더 앞으로 노력할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